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 함께 생명싸게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같이 읽습니다.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정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큐티 본문과 역시 같은 말씀 후반절에 말씀을 본문으로 택했고 제목은 같이 읽겠습니다.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라. Ein sicheres Haus 라고 번역했는데 영어에는 A sure house 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다윗의 슬기로운 도피 생활입니다. 아직도 도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롭지는 않은 것이 다윗의 도피 생활이 점점 힘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집을 살 때 만약에 고층 아파트에 입주를 한다면 기왕이면 전망이 좋아야 되겠죠? 빛도 잘 들고 전망도 좋은 집이면. 그런데 앞에 건물이 콱 막혀 있어서 전망이 없다. 전망이 어둡다. 그다지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앞이 보여야 되는데 앞이 보이지 않고 예상할 수 없는 다윗이 지금 그렇습니다. 점점 힘들어지고 또 전망은 보이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은 어렵기만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장 큰 나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누구냐면 다윗의 유일한 뒷배, 다윗의 서포터 사무엘이 죽었다는 소식입니다. 놀라지 않나요 여러분? 네.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무엘이 죽었다니까요. 네.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사무엘은 다윗에게 누구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왕으로 부름을 받고 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유일한 증인입니다. 물론 부모 형제들이 그걸 받겠지만 그 외에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는 것을 유일하게 증언할 수 있는 한 사람 사무엘이 죽은 거예요. 다윗의 슬픔과 당혹과 낙심은 말로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다윗의 슬픔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슬픔이고 구속사의 슬픔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사람 하나가 나라 하나예요. 사무엘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의미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요 한 나라와 같은 거예요. 한 시대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그가 떠나간다는 것은 온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슬픔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안 믿어요? 네, 그런 고백과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라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갈 때마다 깊은 슬픔을 경험했습니다. 왠지 모르는 깊은 슬픔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아는 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슬픔이 성경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기운이 다해서 자기 아내가 누웠던 막벨라 동굴에 그 무덤의 옆자리에 묻힙니다. 그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는 미지의 길을 계속 갔던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제 마음에 굉장한 슬픔이 찾아오는 걸 경험했습니다. 또 야곱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고 젊은 시절에는 그가 미련하고 또 범죄도 저지르고 그리고 좌충우돌하는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그는 점점 성숙된 인생을 삽니다. 점점 영안이 밝아지고요. 그는 점점 지혜로워져가고 그리고 점점 멋있어집니다.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고 마지막에 그가 늙었을 때는 열두 아들을 불러다가 축복하는데 영안이 밝게 깨어있어서 그 아들들의 미래를 바로 예언할 줄 아는 멋진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게 슬펐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광야에서 주유하다가 이제 요단 동편에 느보산 비스가 봉우리에서 이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자기는 거기에 가지 못하는데 아직도 모세의 눈이 청청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하나님께 부름받는 그 모세의 마지막이 너무 슬펐습니다. 슬픈 일이 참 많죠. 여호수아는 풍운의 사나이입니다. 아말렉과 함께 모세는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말을 달리면서 아말렉과 사느냐 죽느냐의 싸움을 벌이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용사 여호수아가 이제 약속의 땅을 분배하고 하나님 앞에 또 부르심을 받아요.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열두 지파를 모아놓고 고별 설교합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오늘 선택하라. 그는 유명한 고별 설교를 마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는데 역시 마음에 애잔한 슬픔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불세출의 예언자입니다. 아합 왕은 오므리 왕조에 가장 권세가 있었고 그리고 아합 왕의 여름 궁전, 겨울 궁전 3년간 비가 오지 않아도 마구간에 수천 필의 말들은 먹을 것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 권세를 가진 아합이지만 엘리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아합이 엘리야를 두려워했습니다. 그 디셉 사람 엘리야는 시냇물이 다 말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았던 그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또 부름을 받습니다.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영감을 받기 위해서 그 옷을 좀 달라고 엘리야는 자기 옷을 겉옷을 줍니다. 성경에서 옷은 중요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옷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런 거죠. 그래서 엘리사는 그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있는데 엘리야가 이제 떠나가는 거예요.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신 것처럼 구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올라가는데 엘리사는 그게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요단강을 이리저리 팍팍 치면서 나의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소리를 질러. 저는 그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지만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게 중요한 줄 압니다. 성경의 인물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느끼는 이 슬픔은 무엇 때문일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위에 다른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도 않고 기대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았던 그들이야말로 서 있는 자체로 주님의 군대이고 그들이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기준이 되고 그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대행자였고 주님의 나라였고 진정한 주의 군대였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런 아쉬움과 슬픔이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결과 진정을 드린 사람 한 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무슨 여러분 어려운 일이나 결정적인 순간에 고민하지 않고 마음이 딱 정해진 사람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근데 딱 바라봤는데 벌써 이해관계 득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요. 실망이 되는 거예요. 누구를 봐야 될까? 여러분 사무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무엘이 죽었습니다. 예, 다윗의 슬픔과 당혹은 끝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슬퍼할 그런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때가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정하신 스케줄을 연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괜히 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아젠다가 있으신 거죠.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치 진군하는 부대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 옛날에는 전쟁에 나가는 부대가 군대가 나가면요 선전포고를 하고 공개적으로 가는 거죠. 깃발을 앞세우고 북을 두드리면서 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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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보병이 앞으로 나가는 거죠. 마치 그와 같이 다윗에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퀴즈 하나. 다윗이 그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자기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알볼. 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예?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윗은요. 다윗은 그 순간에 먹을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보 다윗. 멍게 다윗. 집사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먹을 걸 생각한 것은 아니고요. 자기에게는 600명의 식솔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식솔들 먹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오지랖 다윗. 예, 자기 직원들 먹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자기에게 닥쳐올 하나님의 그때 하나님의 일은 그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낙심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먹일까 생각하다가 그 지역의 광야에 사는 부호인 나발이라는 사람에게 자기의 수하들을 보내서 먹을 것을 찬조를 요청했습니다. 당시에 광야에 살던 베두인들은 그 작은 목축업을 하는 유목민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에게 찬조를 받았습니다. 오늘날의 그 깍두기나 조폭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예, 당시에 미덕이고 또 질서입니다. 그래서 약탈자들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하고 또 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기도 하고 재해로부터 그들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다윗은 나발에게 가서 우리가 당신의 담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뭐 성경을 주석하는 분이나 설교한 목사님 중에 다윗이 조폭과 같았다 얘기하는 분도 계셔가지고 그건 아니다 제가. 예, 왜냐면 먹을 게 없잖아요. 사울왕은 모든 보급로를 다 끊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점점 고립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양털 깎는 날, 잔칫날 그 나발에게 사람을 보냈습니다. 10명을 보냈어요. 또 누구는 시비를 걸어요. 왜 10명을 보냈냐고. 아니 먹을 거를 실어 와야 될 거 아니에요. 10명은 가야지 실어올 거 아니에요. 다 생각을 해서 보낸 거죠. 그런데 나발은 그 부탁하러 간 10명의 사신들에게 아주 가랑잎에 불붙듯이 무조건 화를 내는 거예요. 듣지도 않고 화를 벌컥 내면서 절대로 줄 수 없다.
다윗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는 다윗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사람 나를 알아도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것 같지는 않아요. 모른 척 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이 누구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아, 다윗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 아버지가 이새인 줄 어떻게 알았어? 모르잖아요. 그러면서 다윗과 그 일행을 도망친 종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 굉장한 모욕이죠. 끈떨어진 연으로 사울왕에게 버림받고 나라의 반역자처럼 도망친 노예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물도 주지 않았어요. 기본적인 예의도 없었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이 종들이 이 소년들이 터벅터벅 그냥 목마른 채로 와서 다윗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다윗을 모른다고 대장님 모른다고 하던데요.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고 하던데요. 도망친 종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듣은 다윗이 그냥 머리털이 곤두섰습니다. 막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안에서 끓어오르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지금 낙심해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는 사울왕에게 계속 쫓기면서 계속된 고통을 느껴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참을 수 있었던 것은 사울왕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과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울왕과는 그는 대립하지 않았는데 이 나발이 하는 얘기 중에 자기가 제일 듣기 싫었던 이야기, 사울이 자기를 부르면서 한 번도 다윗이라고 혹은 사위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불렀냐면 이새의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예, 이새의 아들놈이 어디 있느냐. 사울왕이 그렇게 부를 때 다윗은 거기에서 제일 마음에 수치심 그리고 마음에 너무나 그 분노를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나발이 자기 보고 이새의 아들을 나는 모른다. 그에게 분노를 해서 600명의 수하 중에서 400명에게 칼을 쳐라. 예, 그리고 나발을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는 진짜 조폭이 되려는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의 죽음으로 낙심했고요. 그리고 다가오는 자신의 때를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내리막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막 가는 대로 자기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벗삼아서 스스로 내리막길을 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대해서는 그렇게 대적하지 않았던 그가 한순간에 방심하고 사울이 분노했을 때 어떻게 했나요? 노베 대사장들을 85명을 학살했거든요. 이제 그 길을 다윗이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의 집을 그가 학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 그래요, 여러분. 자기를 주체적인 행위자로 생각하지 못하고 수레바퀴 아래 인생으로 생각하고 자기를 피해자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내가 못나서 그런 거야. 그러나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 나에게 우호적인 사람도 없고 그리고 운명도 내 편은 아닌 것 같아. 스스로 피해자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고 믿음 떠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자기를 피해자로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컴플렉스라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컴플렉스로. 그래서 아빠와 엄마의 관계를 표현하는 것도 컴플렉스로 표현해요. 오디푸스 컴플렉스, 엘렉트라 컴플렉스, 무슨 레드 컴플렉스, 화이트 컴플렉스, 뭐 신체적인 한계를 갖고 얘기할 때도 나폴레옹 컴플렉스, 컴플렉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슨 환경의 문제, 아, 세상은 내 맘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신드롬이라는 말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병적인 어떤 징조가 있어서 나는 거기에 피해를 받고 있다. 코로나 신드롬. 모든 것을 갖다 붙이다 보니까 아, 휴가를 가가지고 멋진 것을 보다가도 너무 멋진 것을 한꺼번에 많이 보면 머리가 아파. 거기에다가 붙이는 또 신드롬이 있어요. 옛날에 프랑스의 문학가였던 스탕달이 이 이태리의 피렌체, 플로렌스에 가니까 우피치 박물관도 있고요. 거기에 뭐 돔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미켈란젤로, 뭐 르네상스의 막 자취들이, 막 건물들이 뭐 베키치요, 막 끝도 없거든요. 얘기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스탕달이 막 여기 들어가니까 너무 멋있어. 근데 그 나와서 옆에 들어가니까 또 너무 멋있는데 너무 한꺼번에 많이 보니까 내려오는데 머리가 어지러웠대요. 그래서 계단을 비틀. 그걸 스탕달 신드롬이라고 불러. 여러분 휴가 가도 좋은 걸 너무 한꺼번에 많이 보지 마세요. 머리가 아픈 거야. 아니 자기 인생에 좋은 일을 하고도 자기를 피해자로 만들어요. 인생은 그렇습니다. 모두 환경과 또 관계의 탓을 돌리는 운명론 속에 사람들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처럼 내 인생에 운이 좋다면 운명 역전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데 그 운이 안 따라주네요 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다윗도 지금 그와 같은 인생으로 가려는 거예요. 낙심해서 그렇지 않느냐고요? 그럴 수 있는 것 아니냐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윗은 낙심할 권리가 없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냐고요? 예. 옛날에 부모님들이 그랬어요. 자식들이 나는 해도 안 돼요. 공부해도 안 되고요. 나는 이제 인생을 아직 해야 할까 봐요. 그러면 부모들이 뭐라 그래요? 그래, 하직하거라. 안 되는데 별 수 없지, 그러나요?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왜 못되다 그래요? 부모를 생각해서 어떻게 그런 말이 나와, 놈들아. 부모가 어쩔게요? 너희를 위해서 엄마는 열 달간 배가 아파서 너를 낳았고 그 다음에 모진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눈물을 삼키면서 너를 키우고 투자했는데 그래서 이제 네가 성장해서 이제는 빛을 볼 때가 됐는데 네가 이만한 일에 마음을 못 잡고 낙심하고 인생을 그만 살겠다.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투자를 하셨거든요. 예, 그거 아셨나요? 아니 하나님이 나한테 투자했는데 광야에서 도망다니는 13년 인생을 산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광야를 하나님이 세팅을 하려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홈드라마를 찍으면 가정 집 하나 빌리면 되잖아요. 근데 지금 광야를 빌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돈이 엄청 드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이게 블록버스터를 이렇게 다윗을 위해서 준비하니까 이 보통 엑스트라가 많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블레셋 군대를 다 동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밥 먹여야지. 그죠? 막 말 먹이줘야지. 이게 막 사업한 분들 지금 견적 나와요? 그 되지가 않아. 그다 또 막 골리앗도 캐스팅해야 된다고요. 그 다윗 때문에 캐스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공을 들여놨어요. 그리고 이제 클라이막스 신 향해 가고 있는 내가 그만두겠대. 이런 그게 말이 되느냐고요.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투자한 줄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게 어느 날 그냥 어떻게 하다가 교회 가서 만난 거 그거 아니라고 여러분이 다 간증했잖아요.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게 분명해. 맞습니다. 하나님이 떨어지는 낙엽 하나 연출하고 준비하셔서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게, 제가 예수님 만나게 하셨잖아요. 그뿐인가요? 여러분이 학교 다니셨잖아요. 그거 학교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집사님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 남도 다 다녔다고? 아니, 그 사람들 다 엑스트라야. 예? 집사님 혼자 다니게 하려고 하나님이 짓고 나머지는 엑스트라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아들이 학교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적절한 학교가 없어. 그럼 왕은 어떻게 해요? 학교 지어버려. 근데 그 학교를 혼자 다닐 수는 없잖아. 재미없으니까. 그 나머지는 그냥 다니는 거야. 그 나머지 학생들은 와서 공부하고 뭐 악기도 배우고 축구도 하지만 걔들은 엑스트라인 거예요. 왕의 아들 때문에 덤으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위해서 학교를 지금 수도 없이 지었어. 병원을 또 많이 지었네. 병원을. 그중에는요. 여러분이 딱 한 번 가고 그 다음에 안 된 병원도 많아요. 거기에 막 많이 움직였다가 다 엑스트라라니까요. 그렇습니다. 아, 내가 음식점을 한번 가려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망설이다가 에이
그냥 집에 가야 되겠다 하다가 우연히 국밥집에 들어가서 보고 내면 맛있네. 여러분 기다리려고 지금 10년 준비한 거예요. 10년 투자한 거야. 국물 맛을 10년간 내면서 국물 맛이 절정에 도달했을 때 여러분이 딱 들어간 거예요. 와, 그거 아셨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나르기 위해서 비행기가 몇 대가 동원된지 몰라요. 항공사가 많이 세워졌어요. 예? 루프트한자 타다가 아, 좀 말을 못 알아듣겠어. 그래서 칼기로 파고. 그리고 나서 아시아 하나 생긴 거 아세요, 여러분? 예. 그 비행기 다 동원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하신 거예요. 예. 제가 음식점에 들어가기 전에 손님이 많이 있었다. 그 사람들 다 동원된 사람들이에요. 자연스럽게 먹는 척 하고 있을 뿐이에요. 예, 여러분 대접하려고 그 사람들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셨습니다. 밤새 소적새는 울었고 그리고 무서리가 밤새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화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이야기의 반전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 제가 묵상집에 하늘의 씬스틸러, 하늘의 조연이라고 얘기했던 그 아비가일이라는 신비의 여인을 통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투자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죄에게 값을 지불하려는 그런 막다른 골목의 다윗에게 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나발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비가일과 같은 아내가 있었다는 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놀라운 일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인생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반전과 축복의 복선들이 많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주의 성령은 낙심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려는 다윗을 향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깨우치심이기도 합니다. 직장에서 어느 날 야근하다 억울해하고 자기가 불이익 받는다고 사표를 던질까 말까 어디로 갈까 그리고 인생에서 자기는 어떻게 하는 일마다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까 원망하는 마음 가득해서 죄에게 값을 치리려는 인생의 골목에 여러분에게 성령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투자한 것이 뭔지 한번 들어보겠니? 하나님이 너의 때를 준비하고 그 때가 다가오는 이야기를 너는 들어보겠니?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시는 성령의 음성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같이 읽을까요? 원망과 시비의 옷을 벗어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떡 200덩이, 포도주 두 가죽 부대, 양 다섯 마리, 그것도 요리한 걸로 볶은 곡식 다섯 세야, 건포도 백송이, 무화과 맛있는데 그거 200뭉치 가지고 가서 예, 자기 남편 나발은요 양털 깎고 이제 수입이 들어오기도 전에 돈 벌 생각하고 기분이 좋아서 벌써 술에 취해가지고요 이 일주일째 이제 인사불성 될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고. 아비가일은 남편 대신에 가서 다윗에게 그 부탁한 것보다 훨씬 넘치는 선물을 주면서 그의 앞에 엎드리고 자신을 낮춥니다. 한없이 자신을 낮춰서 다윗에게 나의 주, my lord 계속 호칭을 그렇게 하면서 남편의 무례와 죄를 사죄하고 자기가 그 짐을 대신 지겠다고 하면서 그러나 당신에게 내가 하늘의 음성을 전할 게 있어 내 얘기를 드러나보소 하는 거예요. 이건 개인기였고요. 사무엘상 25장 24절에서 26절에 그 이야기를 요약하면 이 이야기예요. 아비가일이 한 얘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 주여 이 죄악을 내게로 돌리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남편을 디스하고 비방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생명을 구하는 일입니다.
동시에 다윗의 길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두 가지 길로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길과 은혜의 길,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그런데 그 두 가지 길에 우리는 값을 치부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에게도 값을 치러요. 그리고 은혜에도 값을 치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죄에다가 값을 치려고 그래요. 화딱지가 나서, 분이 나서, 열받아서, 낙심해서.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 죄에 대한 값을 치르면 대가가 돌아오는데 그 대가는 사망이래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죄 값을 치르지 마세요.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그런 것입니다. 은혜의 값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의 대적은 우리 마음속에 억울한 마음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약은 한번 하고 억울한 마음. 이 출장 꼭 내가 가야 되는 거였어? 그 마음 하나로 우리를 죄에게 값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가족에게도, 가장 사랑해야 될 가족에게도 늘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광고에 나온 것처럼, 오늘 광고 영상 좋았어요. 디즈니. 어두운 마법의 성을 만드는 거야, 우리 마음에. 감정 지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투자한 하나님의 세팅을 다 망가뜨려요. 그리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실체가 있느냐? 없어요. 나발은 지금 술 취해 자고 있어요. 신경 쓸 것도 없는 거야. 그는 다윗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미련한 자와 상대하지 마십시오. 어리석은 인생은 마음에 하나님을 없다 하는 인생입니다. 늘 인생을 컴플렉스로 말하는 사람입니다. 상대하지 마십시오. 죄의 값은 하나님이 치르게 두십시오. 낙심한 마음을 버리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저에게도 인생의 고비범위마다 그런 각성하는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벼랑 위기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성도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나니까 한참 지나니까 아 항체가 생기는 느낌이 왔다 그랬더니 우리 이상엽 집사님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계시다. 약간 조크성이긴 했지만 여러분 그런 느낌은 있다는 거예요. 인체를 제가 어떻게 느낌으로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혼자 짐지고 있는 것 아니에요. 원망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그래서 분노하면서 내가 배트맨이든지 어벤져스가 돼가지고 이 세상에 공의를 집행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죄에게 던지지 마세요. 그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효력을 잃어버려요. 우리는 자연인이 되어버리고요. 원망과 시비의 옷을 입고 버림받은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 길에서 돌이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의 길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은 당신을 향하여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마음을, 그대 홀로 서지 못함을 주님은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아비가일의 메시지 같이 읽을까요? 말씀에 힘을 가져라. 아비가일은 죄의 길에 서지 말라고 그에게 조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마음 안에 있는 다윗의 인생을 향한 블루프린트, 그 청사진을 알게 해줍니다. 28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 다윗을 위하여, 다윗을 통하여가 아니에요. 다윗을 위하여 A sure house,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 코가 석 자이고 거할 것도 없는 거려? 물 새는 집도 없는 거려? 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야. 든든한 집이란 네 자신이야.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을 가진 네 자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집에 살든지 새집에 살든지 예? 전셋집에 같은 말인가요? 예. 그렇다고 그 사람이 바뀌나요?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나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위하여 세우실 성읍은 견고한 성이요. 세월이 흐르고 그리고 트렌드가 변해도 변함없으실 성입니다. 그곳 시온은 아름다운 산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다라는 성가곡이 있죠. 거기 보면 소프라노 솔로가 나와요. 시온은 시온은 아름다운 산이로다. 그 찬양 난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기업, 그 기업은 보이는 돌조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성을 세우시고 기준을 삼으셔서 만세에 그를 통해 복 있다 하리라.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그런 든든한 집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연단의 채를 참지 못하느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설계는 말씀만에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윗 안에 담아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그 말씀을 담아두시는데 우리가 거기에다가 예 나의 엔터키를 눌러야 그때부터 타이머가 작동되는 거예요. 제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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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머가 작동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약속이지만 때가 차면 열매가 되는 거예요. 말씀은 그런 힘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꽃이 될 때까지, 말씀이 열매가 될 때까지, 말씀이 향기가 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주님은 그때까지 우리를 생명싸게 안에 쌓아놓아서 예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큐베이팅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반드시 내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비전 오브 디아스포라, 그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꿈을 이룰 때까지,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생명싸게 안에 가둬놓으시고 그 일을 이루시리라. 너로 하여금 든든한 집이 되게 하시리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의 무대가 되고 능력의 하나님은 위대한 연출자가 되어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비가엘의 이야기, 성령의 음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 말씀에 힘을 가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약속을 신뢰하라. 네. 하나님은 하늘의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사람을 보내서 가서 전하라,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진다고 가서 전해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해라, 눈먼 자가 다시 보고 저는 자가 일어난다고 전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발은 어떻게 됐을까요? 나발은 술 취해 있습니다. 자기가 죽을 줄도 모르고 술 취해 있어요. 영화 보면 그런 사람 있죠? 술 취해가지고 주인공이 막 그 문제 해결하고 사람 다 구하고 날 때 그때 깨어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멍미? 그러면서. 그 운이 좋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어디 가도 배역이 없는 인생일 뿐이에요. 나발은 술에서 깨났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아내가 얘기를 안 할까 하다가 해준 거예요. 당신 죽을 뻔 알았는데 알고 계세요? 그랬더니 그게 무슨 소리지? 다윗이 와서 400명이 와서 당신 죽을 뻔 알았어요. 내가 살려줬고 그리고 그가 원한 것보다 넘치게 우리가 잘 대접해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나발이 나 모르게 내 걸 가지고 갖다 줬다고. 그게 억울해서 그 돈이 아까워서 뒷목 잡고 쓰러져서 혼수 상태, 코마 상태에 있다가 죽었습니다. 예, 인생은 우연이고 운일 뿐이라는 그의 생각대로 되었습니다. 그는 운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을 아무도 아쉬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손실이 아니었습니다. 재산 가치만을 따지는 사람들, 예. 제가 어제도 그 설교를 했는데요. 빈센트 반 고흐가 그의 남긴 작품들을 돈으로 카운트할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비싸죠. 그러나 생애에는 그가 누린 거 없었죠. 예. 고흐가 팔아서 얻은 돈이란 $2,000였습니다. 그 어떤 분이 예.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아쉽다는 거죠. 그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근데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게요. 화가라는 게 원래 죽어야 값이 오르는 거예요. 그래 불효자를 둔 예술가들은요. 부모가 돌아가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야 작품이 값이 오르니까. 죽어야 값이 오른다.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슬픈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이에요. 나발은 그런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는 손실 자체가 아니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아비가일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윗이 거둬갔어요.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사람을 보내서 청혼하거든요. 나발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아비가일에게 보내서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러면서 청혼을 했더니 아비가일이 뭐라 그래요? Praise the Lord, 하나님을 찬양할지라 그러면서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투자, 하나님의 연출을 따라 그렇게 살라고 그리고 그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9월이 그 하나님의 때라고 우리는 그렇게 선포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칼렌더상의 9월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타이머가 작동되면서 주님이 이루실 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주님만 신뢰한다는 표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주님, 하나님께 그 기막힌 사랑을 받고 그 구속의 말씀을 받은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시고 나를 통해 이루어가실 주님의 든든한 집을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기업을 사모합니다. 그 축복의 때를 기대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주님이여.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응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원망과 시비의 옷을 입고 그리고 죄에게 값을 지불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청사진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그 말씀에 내가 엔터키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일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든든한 집으로 세워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모합니다. 같이 입술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